예, 저는 지금 수원에 아주 유명한 그 지동시장이 있다 해서 그 지동시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아, 지금 지동시장을 찾아가기 전에 인근에 바로 팔달문이 있어가지고 이 팔달문도 한번 촬영을 해봤는데요. 이 팔달문은 조선 후기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역사적으로는 그 정조 18년에 건축되었다고 합니다. 팔달문을 가다 보니까 여기 또 팔달문 시장도 있네요. 그 내용을 보니까 뭐 왕이 만든 시장이다. 아, 그 내용은 저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 이런 시장도 있다는 걸 소개해 올립니다. 이 팔달문은 영조 시대에 건축되었다고 하는데요. 영조 시대 때면은 한 1794년 정도 이때 건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팔달문 바로 옆에 보면은 화성 성곽 외곽을 이렇게 끼고 돌수 있는 둘레길이 아주 잘 정비가 되어 있어 가지고 이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팔달문은 그 화성의 성문 중에서 그 규모가 가장 크고 또그 아름답기로 제일 유명한 그런 문이죠. 그래서 이 문은 지금 현재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바로 우리가 찾아가는 그 지동시장 입구가 되겠습니다. 저 멀리 지동시장이라고 멋지게 건물 모양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저희 입에서부터 상인들과 또 물건을 사기 위해서 오신 손님들로 꽉차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보이는 저 지동시장이 그 모양이 일반 시장과는 달리 화성 그 성곽의 그 문을 모양을 따서 저렇게 멋지게 만들어 놨습니다. 또 하나의 그 시장이 있는데요. 수원 남문시장. 이 지동시장 주변에 그 지금 그몇 개의 그 시장을 그 보고 계신데요. 주변에 시장들이 이와 같이 많이 그 있습니다. 지동시장 입구 주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멋진 또그 성곽인가요, 저게? 그런 건물도 보이고요. 또 하나의 시장이 보입니다. 여기는 수원 영동시장. 여기는 이게 같은 건물 안에 이름이 다른 건지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시장의 종류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지동시장
안쪽으로 한번 그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주변에 상가들도 줄비하게 그 많이 놓여 있고요. 예, 저 지동시장 맨 위에 간판을 보니까 지동시장 순대타운. 예, 지동시장 하면은 등산 갔다 온 등산객들도 많이 오고 지역 주민들도 많이 오고 이 순대타운이 아마 제일 유명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예, 저도 옛날에 한번 와봤던 기억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예, 이 안쪽이 이제 지동시장 이제 안쪽이 되겠고요. 예, 아직은 뭐 오전이라 그렇게 그 손님들이 많이 붐비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주변에 그 순대 집에 대한 그 간판들도 있고 과일 가게 뭐 이런 상점들이 놓여 있습니다. 아, 여기 보이시는 것이 바로 지동시장의 그 순대 곱창 타운. 여기가 와보니까 A동이 있고 B동이 있더라고요. 그 순대 곱창 타운으로 들어가시려면 A동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네, 순대국밥 우리 주시고요. 순대는 재료가 뭐 들어가신다고 했어요? 당면. 네. 그 다음에 뭐 야채. 네. 여기는 당면 순대. 아, 당면 순대? 아, 주정이, 그러니까 이게 당면이구나. 네. 아. 그렇게 해야지만, 이제, 그, 집에서 이제 가격이 좀 저렴하게. 네. 보통 이제, 예전에는 이제 순대가 고급 음식이었잖아요. 당면으로 바뀌면서. 불편하게 되면서, 이렇게 이제 대중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순대 타운이 형성되고. 아, 예. 근데 이 옆에 있는 거는? 아, 이거요? 예, 예. 돼지 부산물. 부산물? 네, 어느? 귀. 아, 귀? 아, 근데 네. 그렇게 넓적하게 해놓으니까 전혀 다른 것 같아. 네, 네. 이게 그때그때 손님들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저는 이쁜 모습 찍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예측 좀 하고요. 아, 그냥 뭐, 진짜 먹음직스럽게 생겼네요.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가마솥에 올려가지고 우리가 드시겠던 부분들. 아, 저희가 이제 이 시장에서 네. 벌써 이제 저희가 40년 넘었어요. 아, 요 자리에서만. 예, 예. 아유, 오래되셨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인정한 네. 저희 가게 당면 가게였어요. 아. 예. 유일하게 시장에서 유일하게 당면가게 네, 대를 이어가라 해가지고 예. 지원을 해주고 있는. 아, 지원 많이 해주나요? 이제 많이 받아야죠. 장사가 잘 돼. 이제 이제 코로나도 풀리고 그래서 좀 괜찮아지는 거 아니에요? 좀 더 나아지겠죠. 예, 예. 여기 사장님, 지동시장에 오면은 네? 이게 순댓국이 최고 아니야? 이게 주 메뉴가 그거 아닌가요? 순댓국, 순대, 기존에 이제 순대 곱창볶음 그 세 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순대 타운이에요. 아, 여기가 순대 타운이군요. 그러면은 아, 이 건물이 언제 지어졌나요? 건물은 오래됐어요. 오래됐어요? 오래됐고. 순대타운 형성된 거는 네. 2000년도, 네, 예. 90년도 후반 그런데 이 순대타운이 형성됐고 예, 예. 그 전에 이제 골목 이 시장 예전 겨울에
골목에 예. 이렇게 이제 선술집처럼 선술집들이 있었어요. 아. 그게 이제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타운이 형성이 되고 아하. 자체가 이제 그 순대 특성화한 이제 시장이 되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네. 어, 이제 뭐 여러 가지를 풀렸으니까 괜찮지 않겠어요? 아 예. 마음 걸려주세요. 시장 장사 잘 되겠죠. 알겠습니다. 어, 사골인가요, 뭐예요? 네, 사골, 또 사골이요. 그래요? 어.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계속, 구워가지고 만든 분. 아, 예, 예. 뭐, 비법이 또, 있겠죠?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그, 뭐, 첨가물이 안 타고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정성을 해갖고 끓이는 거죠. 예. 이거 한두 시간 끓여가지고 이렇게 육수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예. 계속 내가 정성이 없으면은 진한 육수가 나오기 힘들어요. 아, 그렇죠. 아, 이제 메인도 한번 끓이신 거 같고요. 날씨에 넘어져서 이제 뭐. 나 어떻게 하면 끓여? 화장실에서 미끄러져가지고. 그러면은 진짜. 야, 볼때 위험하더라. 어. 되게 위험해. 그 손목권 열어다가. 빵 있는데 어디에 부딪힌지는 몰라. 눈까지 먹었다. 어, 머리. 아 그냥 돼지 머리, 돼지하고 예. 그 오소리 감틀은 내장 부분하고 예. 그 순대하고 세 가지 섞였습니다. 아. 네, 다 여기서 직접 예. 그 손으로 직접 청소 다 작업해서. 아, 예. 그거는 걷어내는 건. 거기 또 거품이죠? 아, 예.